로맨스 여왕 송혜교가 쓸쓸하게 퇴장한 가운데 흥행불패 김남길이 출격한다. SBS 드라마에서 단 한 번도 흥행에 실패한 적 없는 김남길이 무너진 SBS 드라마국의 자존심을 다시금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지난 9일 SBS 금토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가 종영했다. 송혜교의 2년만 안방극장 복귀로 화려한 시작을 알린 것에 비해 다소 조용하게 말이다. 이러한 이유에는 동시간대 경쟁작이었던 MBC 오쏨의 붉은 끝동의 높은 화제성과 시청률, 주연 배우인 이준호와 이세영의 인기도 한몫했지만 지혜중 작품 자체에 대한 아쉬움이 무엇보다 컸다. 두 달 만난 전 남자친구의 죽음으로 인해 이루어질 수 없는 남녀 주인공의 상황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어른의 연애로 포장됐지만 지극히도 일상적인 로맨스는 달달함을 원하는 이들의 만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서브커플인 박효주와 윤나무, 최희서와 김주연의 로맨스가 더욱 흥미를 자아냈을 정도. 송혜교라는 이름값이 무색한 성적으로 지혜중이 퇴장한 가운데 또 하나의 이름값 하는 배우 김남길이 출격한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을 통해 말이다. 악의 마음은 동기 없는 살인이 급증하던 시절, 악의 정점에 선 연쇄살인범들의 마음을 치열하게 들여다봐야만 했던 대한민국 최초 프로파일러의 이야기를 그린 범죄심리 수사극. 권일용 교수가 직접 겪고 쓴 논픽션 루포를 원작으로 한다. 무엇보다 악의 마음은 김남길이 주인공을 맡았다는 것에 거는 기대가 크다. 탄탄한 연기력과 캐릭터 소화력은 물론 흥행까지 보장하는 배우이기 때문 가능성 역시 크다. 오쏨의 후속작으로 방송되는 트레이서가 첫해 7.4%로 시작해 2회 만에 6%로 하락했기 때문, 이는 오쏨의 마지막 회 시청률이었던 17.4%에 비하면 1-3로 떨어진 수치다. 여기에 비슷한 시간대에 방송 중인 물가살, 배드앤크레이지, 설강화 역시 소폭의 상승세만 있을 뿐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송혜교, 김남길 모두 이름만으로도 작품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배우다. 송혜교의 지혜중이 화려했던 이름에 비해 초라하게 막을 내린 지금 김남길의 이름값을 내세운 악의 마음이 대중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